형이 진짜 인성이 존나 오진 형이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그 왜? 진짜 당한 게 존나 많아요, 진짜로. 제가 이제 숙소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그때 뺨이었나? 아닌가? 악수를 하는데 뭐 이상한데 한대 때렸어. 그래서 이 새끼 존나 족같이 생겼나 하면서 올라갔었어. 와, 이 새끼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제가 17살 때가 아, 예, 17살 때가 18살이었는데 아, 이 새끼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 정확히 그 다음 날이었는데 갑자기 연습실을 내려오더니 이제 2군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실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1군이 그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책상 위에 오렌지 주스가 없다고 막 존나 혼자서 막 존나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미친 새끼인가 이런 거 그랬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보고 야 일로 와봐 이러는 느낌. 예? 이러니까 너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사와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그때는 저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돈도 안 주고 갔다 오라고. 돈 안 줬어요. 근데 애들 먹으라고 돈 많이 썼는데 진짜 인성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아 이런 사람이 인성 쓰레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하는데 또 점심이 됐다. 점심이 됐는데 쓰레기통이 이제 한 반절 정도 찼었어. 근데 쓰레기통이 반절 정도가 찼는데 이제 갑자기 창이 형이 뭐라는 줄 알아? 아 이게 뭐 쓰레기통이 씨발 무슨 에펠탑 쌓아도 되겠네 이러면서 같이 쌓자 씨발놈들아 이러면서 씨발 막 갑자기 혼자서 막 씨발 막 그 분리수거를 하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인성이 진짜 인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진짜. 갑자기 에펠탑 쌓자고 막 갑자기 막 씨발람들아 막 이러면서 욕을 존나 하는데. 아 이게 솔직히 가장 된 게 있어요. 그때는 말씀하세요. 그냥 애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네 위로 형님들이 이제 뭐 명수형 탄수형 뭐 그 한 명 개 새끼 한 명이랑 아 이러면 애들 나도 보내 놨다. 아, 좀 옆에서 좀 잘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올라오니까. 아니, 인성 나오지 말라고. 아, 예. 나도 모르게. 아, 근데 형들이 예. 잘 안 잡았어요, 형생들을. 그때는 그래도. 맞아. 우리 팀은 약간 좀 군대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맞아. 군대 같은 시스템이었어, 우리 팀은. 뭐 이렇게 애들 잡아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팀 중심을 잡아. 맞아.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18토스 형님이. 그 형님이. 그 형님이 원래 내가 하는 역할을 했어. 욕을 하고 분위기를 딱 잡고 했는데 그 형님이 어느 순간 없는 거야 숙소에. 어디 갔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연습실에 그 형님이 소드노트를 돈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연습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진짜로 소드를 돈나 하고 있어. 막 감독님 올라온지 막 보면서 지하 연습실에서 막 감독 부치를 돈나 보면서 오늘 갑자기 스타 그 업자 많은 척하고 맨날 써더라고. 그 형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들 좀 잡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애들이 그때는 갑자기 나이 어린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개념이 없었어. 맞아. 이제 나이... 또 애들이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나도 근데 똑같이 그 18토스 형님한테 욕을 먹고 이 새끼 완전 뭐 이불도 안 깨고 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가 무슨 설거지로 에펠탑을 쌓아라. 이때부터 그때로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봉준이랑. 와 이 새끼 인성 쓰레기구나 속으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근데 나도 그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봉준이한테 들어오니까 마치 나를 보는 듯한 거야. 아 맞아. 봉준이랑 아 이 새끼 좀 내 반대 내처럼 되겠구나. 성격이 좀 괜찮아 보여서 그랬어요. 정민이나 재거리한테는 그렇게 막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봉준이한테 이제 막 대하면서 이제 좀 사회생활 알면서 좀 이렇게 원래 욕을 많이 먹으면은 맞아. 심정이 받으면서 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봉준이를 좋아해서 있긴 했었지. 우리는 치킨을 사람이 15명인가 있었는데 치킨을 한 10마리 시켜요. 한 10마리 15마리 1인당 한 마리씩 먹게 그래놓고서는 남기면 개지랄해 무조건. 그때 연습생들은 치킨이라 하면은 좋아가지고 와를 달려갖고 미친듯이 먹었지. 그렇지만 나중에 치킨이 사람은 15명인데 치킨 15마리 시켜. 존나. 그러면 절반은 남는다고. 근데 존나. 그거를 말씀하세요. 못 먹게 아 남기만 죽인다는 식으로 맞아. 다 처먹으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통닭을 그다음 몇 달 동안 통닭 못 먹게 할 만큼 무조건 억지로 강제로 다 처먹기게 시켰지. 진짜 그때 그때까지 지금 군대 따지면은 그 뭐 다 보이쁘는 영창 수준 영창 가야 되는 수준. 아 근데 진짜 그때 너무 열받았어요 진짜. 오죽하면 경민이 그 치킨 먹다가 토하러 갔잖아요. 닭다리 들고 화장실 가가지고 토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맞다 그것도 기억난다. 이제 우리 팀은 야식을 먹을 때
계란을 30개를 구워야 돼요. 먹지도 않으면서 씨발 새끼들이 진짜로 네. 일군 새끼들이 진짜 존나 이게 없는 게 계란 후라이를 30개 이상 구워라 해요. 네. 와 존나 열받거든요. 근데 구워놓고서는 안 먹어. 와 진짜 그때 대가리 존나 후려치고 싶었는데 누가 그때 그렇게 찬수형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찬수형은 안 그랬어. 아 맞아요. 더위에 형님들. 더위에? 그럼 잘 모르겠네. 더위에는 개새끼. 아 씨발 새끼. 여기까지. 아 생각만 하면은 열받네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설거지를 두 명에서 해야 되는데 24인분인가 그렇죠. 네. 나 근데 저녁밥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족같았습니다. 진짜로 설거지하는데 진짜 설거지하는데 3시간 걸려요. 네. 야식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은 연습시간 끝나 있어. 이게 씨발 게임하러 온 겁니까? 설거지하러 온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맞아요. 그때는 설거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3시간 오바라고. 3시간 오바 아니야. 우리 팀 존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알죠? 한 개라도 식기 세척기도 없었어. 맞아요. 기름 만지면은 우리 팀 기름 나오지? 다시 다 넣어야 돼. 장난은 좀 제가 좀 심하게 심했어요. 원래 내가 우리 장난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갑자기 게임하고 있다가 내가 졌어. 지치고 야 씨발 새끼 일로 와봐라 이러는 거야. 왜? 왜? 이랬어. 내가 존나 빡쳐가지고 왜? 씨발 했어. 와 이 새끼 진짜 실력 개쓰레기 새끼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진짜 아, 안 그래도 게임 쳐서 열받아 죽겠는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난 그냥 자리에 앉았으니까 네. 막 씨발로 막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개새끼야 이러면서 하도 만날 쓰레기통을 가지고 왔어. 대가리 박으라고. 대가리 박으라고 내가 들어가라 했어. 진짜 와 그 정도 시절이었는데 그때 진짜 장난을 존나 많이 쳤어. 그냥 네. 연습생들이 존나 웃고 막 그랬었는데 네, 우리가 분위기 메이커였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궁기 네. 반장을 나한테 넘겨줬어요. 맞아요. 내가 네. 밑에 그 쓰레기 몇 명 있었죠? 쓰레기라면? 누구? 많지 않았어요 밑에 애들? 봉준이 밑에? 야, 내 밑에 애들 개 씨발 새끼들. 하, 진짜 씨발 새끼들. 내가 이제 근데, 아니 기억이 안 나. 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떠나가지고 한지원. 아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와 진짜 꼴통 새끼인데 진짜 맨날 내가 턱 잡고 턱 때렸던 기억이 나네 아직도. 이제 진짜 뭐 어떻게 뭐 하냐면 지원이 스타투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스타투. 지원이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 새끼가 존나 꼴통 새끼인 거야. 개념이 존나 없는 거야 진짜로. 개념 완전 없었어. 그래가지고 창이 형이 이 새끼 좀 처리해라고 나한테 맨날 때리고 그랬었어 나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존나 애 새끼를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진짜로. 네. 진짜 1대1 마크 전단 마크여서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진짜 나를 진짜 존나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고마워하거든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 새끼가 어느 정도로 개념이 없었냐면 일단은 이제 연습실에서 선수들 다 게임하고 있는데 지 혼자 게임 줬다고 키보드를 팍 치는 거야. 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습생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냥 바로 뭐가지지. 그런다고 일단 나, 내 앞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네가 잘못 판단한 거 같아. 형한테 갔어야 됐는데. 내한테 갔으면 근데 스타투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그 자리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 뭐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군장 들고 행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시간에 야간 행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너 미쳤냐고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때 2군 주장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네. 그때 폭력은 안 썼지만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언어폭력 아니겠습니까? 언어폭력. 우리 그때 좀 솔직히 청춘을 좀 말 많이 했어요. 그치. 다른 팀 애들이 우리 팀에 오면은 바로 제 한 이틀 만에 바로 나 우리 팀은 못 있겠다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좀 언어폭력. 절대 패드립은 안 했어. 패드립은 절대 패드립은 안 했어. 드립은 절대 안 해요. 부모님 드립은 절대 안 하고 그냥 그냥 한 그냥 말하면 이 새끼 뭐가 생겼다 게임도 지 얼굴 같이 하네 뭐 이 정도 수준.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는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군기를 잡았는데 걔가 이제 사람 만들고 나서 근데 이 형이 죄를 지어가지고 떠났어요. 아, 예. 죄를 지어가지고 떠나가지고 저 혼자 이제 군기 방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이제 이 형들이 다 떠나니까 그때 뭐 못했어요? 나 그 이후로 좀 그때 이후로 이제 형이 이제 숙소 생활 안 해가지고 존나 궁금할 텐데 제가 갑자기 1군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1군이 돼버렸어. 근데 2군 이제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 만든 한지원을 2군 주장으로 시켰어. 와 진짜 사람도 없었나 보다. 근데 그 새끼가 똑같이 아 아니, 내가 비상으로 얼핏 본 거 같아. 내가 봤어. 아 본 거 같지. 한지원 밑에 누구 있었는데 그 엄마가 지원이가 누구를 갈구고 있는 거야. 와 저 새끼도 사람을 갈구는구나.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그 새끼가 더 악마였던 게, 네. 그 새끼가 한 명 존나 갈궜어. 네. 갈궈가지고, 걔가 3일 만에 감독님한테 말을 저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네. 걔가 어떤 식으로 갈궜냐면, 폭력을 썼어. 아, 씨. 우리는 폭력을, 아, 폭력 좀 쓰긴 썼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진짜 뒤지고 싶냐고. 지금 네. 형님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네. 막 이러면서. 걔가 이제, 인터셉터였어요, 한지원이. 내가 캐리어고, 걔가 인터셉터였는데, 내가 가면은, 여, 밑,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인터셉터 놀이 아세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아, 내가 본 것도 기억나. 그렇게, 좋았다. 이제 인터셉터 놀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가자다? 그럼 연습생 다섯 명이 이제, 막 이렇게, 줄줄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건데,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하면 여덟 명이 붙고 막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존나 재밌게 놀았어. 근데 이제 팀이 갑자기 해체가 됐지. 근데 스파키즈 진짜 좋았어. 스파키즈 때 너무 재밌었어. 스파키즈의 우리 근대식으로 해서 군대 가서도. 맞아. 적응이 솔직히 다 됐어. 나도. 적응이 다 됐어. 네. 아니, 씨발, 뭐야. 군대가 왜 숙소보다 더 안 빡세지? 그 생각했어. 난 진짜. 나 해병대 나왔는데도. 네. 나 해병대 나왔는데도. 뭐야. 이거 씨발 숙소보다 더 안 빡센데? 이런 생각 들었어. 진짜. 전화하면서 내 돈 좀 받아주면 안 돼. 너 얘들 뭐. 너 돈띠가 뭐냐? 어. 그 새끼. 어, 나 창희 형 번호가 없어. 주번호 있는 사람. 창희 휴가 나왔을 때 내 돈 빌려줬는데 안 갖고 튀었거든. 그치, 받을 수 있나? 아, 잠시만. 이건 지원이가 해볼까? 왜냐면 이 새끼, 이러자마자 맞았잖아. 그치, 지원이가 해봐. 형, 저 오자마자 진철이 형님 왜 때렸어요? 막 이래요. 이렇게. 저 지원인데요? 이래 봐봐. 또 바로 형. 아직 번호 있는 사람 없어? 기억나나? 나 있을걸? 나 창희 번호 없어. 아직 무슨 번호가 다 없어. 아 지금 창의 번호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나도 저장이 안 돼. 안 보여서 모르는 거야? 잠시만. 창의 근데 창의 형님밖에 없어. 기다려봐. 아니 근데 명수 형 존나 웃기네. 근데 진짜 착해. 뭐, 명수 형 진짜 목소리만 착해 보이잖아. 저는 그 사건 터지고 나서도 명수 형을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간히 봤거든요. 진짜 착해. 제 거 본 스피커 작아요. 어? 제 거 본 스피커 작아요. 괜찮아. 아 괜찮아. 나 붙었는데. 새끼 거의 풀로 가는 거지? 벌써 무서워? 아, 번호 있다. 아 있어? 아 줘봐. 그대로네. 이거 맞지? 맞다. 번호가 그대로네. 내가 안 줘. 찾았어? 네, 나한테 있어. 내 걸로 하면 안 되잖아. 맞네. 사진 보니까 맞네. 이거. 괜찮아. 잘좀 재밌겠다. 이거.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재밌냐? 미친. 앉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 누군데? 저 지원이요. 기억해요? 어? 형이 맨날 그거 때렸던 지원이에요. 어? 한지원이라고요, 한지원. 아, 지원이라고? 네, 형. 아. 뭐, 씨발 턱걸이 얘기하는 게가? 뭐요? 턱걸이 애매해. 아니 턱걸이요? 턱걸이. 아니 욕을해요 형 그렇다고. 어? 왜 욕을해요 형? 아이 새끼 맞고 빨리 얘기해라 뭐라고. 아 형 뭐예요 지금? 지금 누구 있다고? 아 진짜요? 어. 아, 알았어요. 어디라고 봐. 예. 어. 어이 개새끼. 야, 아니 이게 도대체 10년 만에 이게 대화 맞아 이게 10년 만에 아니 이게 10년 만에 턱돌이 아니야 턱돌이 나 진짜 아 개웃기다 아 이거 몇 년 만에 전화했는데 이게 대화 내용이 이게 시작인 거지.